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제이홉은 지난 11일 오후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심심하면 보세요, 답답한 주의 2탄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위해 팔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다 만들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이홉은 슈가, 진, 위, 정국 그리고 자신의 팔찌를 차례로 만드는 동안 댓글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먼저 방금 콘서트 연습을 하고 왔다, 요즘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팬들이 제이홉에게 너무 보고 싶다 라고 말하자 일요일에 볼 수 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다 라고 말하며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아버지와의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팬이 시험 공부 중이라고 말하자 어린 시절 춤에 한창 빠져서 시험 기간에도 춤 연습을 했다, 교사로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신다라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인 제이홉은 어린 시절부터 춤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이홉은 아이돌 연습생이 되기 전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 안무가 과정을 밟아가는 것까지 연마했고 각종 댄스 경연대회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향 광주에서 유명인사가 될 정도였고, 2010년 방탄소년단 멤버 최초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연습생 계약을 맺은 멤버입니다. 자, 제이홉은 멤버들의 마이크 색깔에 맞춰 팔찌 제작을 완성하고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은 무려 602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이에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알제리, 필리핀 등등에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한국에서는 방송에서 언급된 냉면 메뉴까지 트렌드에 오르며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의 데뷔 7주년을 맞아 중국 팬들이 빈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보험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선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이홉 팬클럽인 바이두 제이홉바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공공복지보험 프로그램에 여성 2대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험금 660명분 한화로 약 370만원을 제이홉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 제이홉바는 자궁경부암, 유방암과 같은 부인과 질환은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며 사망률이 높다며, 그러나 사전 검사를 통해 탐지해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복지보험에 기부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공복지보험 프로그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백신 접촉 등과 관련된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바이두 제이홉바의 설명입니다. 바이두 제이홉바는 기부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이홉은 평소 곤경에 처한 여성을 돕는 일을 해왔었고 이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이홉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조용히 실천해왔었는데요, 남아프리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 몽키비즈의 공예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티셔츠를 착용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또한 모교인 광주액 1억 원은 이웃에 있는 전남 여성 여학생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제이홉의 마음을 닮아 크고 작은 기부를 실천해왔었는데요, 올해 2월 18일 제이홉의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62개의 기부가 제이홉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이두 제이홉바는 중국 농촌 지역에 정호석 희망병원을 세우기 위해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 50만 위안 한화로 무려 8,51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야,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죠. 제이홉과 그 팬들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